안녕하세요. 진짜 방금 일어났다. 너무 잘버렸다. 오늘 합주가 있습니다. 씻어야 되는데. 얼른 씻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말이 없었나? 말딱말딱 촬영이 있대요. 촬영용 간이 메이크업을 제가 해볼 겁니다. 사실 진짜 잘 할 줄 모르거든요. 예쁘게 나오려고 하는 거라고만 생각해주세요. 어깨너머로 배우고 그런 게 달아서 샵에서 주신 이럴 때 제가 하겠다고 해서 받은 브러쉬도 있고 저는 이거 쓰고 있습니다. 더샘 스튜디오 슬림 핏 파운데이션 23호 헬시. 잘 몰라요. 샵에서 쓰는 거 다 알아왔어요. 클리오 전 그냥 이게 답니다. 아주 가끔 제가 이렇게 한번 하고 갑니다. 머리 이거는 저도 헤어쌤한테 받은 건데 볼륨 같은 게 많이 죽으니까 이거를 선물해 주셨어요. 약간 뿌리용 스프레이? 저도 용도는 잘 모르지만 항상 제 머리 하실 때 뿌리에 이걸 한 번씩 뿌리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따라하는 중. 이거는 그냥 제가 유튜브 보면서 습득한 것입니다. 왁스는 아니고 헬 크림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이게 좀 젖은 머리처럼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많이 바르진 않고 조금만 해서 이렇게 머리를 잡는 용도로만 쓰고 있습니다. 모양을 이제 잡아줘요. 옆머리도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얼추 봐줄만한 머리가 된다. 이제 합주 가는 길입니다. 합주. 뭐야 이거 되게 잘 나오네. 오늘 첫 합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을 풀면서 저음도 이런 식으로 성대를 붙여주면서 가야 합니다. 왜냐면 노래는 이렇게 저음도 있고 노래는 이렇게 고음도 있으니까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저도 좀 이상해요. 왜냐면 오늘은 첫 합주가 있는 날이야. 제가 좀 긴장을 한 것 같아요. 네 맘에 속이게 할게. 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안무 가르쳐 주실 선생님입니다. 승진이가 멋진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아니야, 금방 할 수 있어. 정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지금 3월 3일이죠? 금요일 지금 현재 공연장에 전날 리허설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리허설을 하러 이제 가고 있는 길인데 너무 긴장돼요. 큰일 났다 진짜. 벌써 내일이라니 진짜 믿기지가 않아요. 얼른 이제 너무 놀라워요. 오늘 리허설 이제 잘 해서 내일 공연까지도 이제 잘 해야죠. 아, 재밌어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야. 이게 막 다 같이 할 때는 뭔가 되게 멤버들한테도 좀 기대기도 하고 멤버들도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꽉 차 보이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막상 혼자 하려고 하니까 아, 이 느낌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더 긴장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방금 수빈이한테 방금 전화 와가지고 여보세요 이랬더니 수빈이가 목소리 왜 그래요 이래가지고 너무 긴장돼 이랬더니 그럴 것 같아서 전화했다고. 긴장하지 말라고 막 수빈이가 또 전화도 해줬어. 아주 귀여운 수빈이. 리허설 멋지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리허설장에서 만나요. 리허설 하러 왔습니다. 지금 밴드 형들 먼저 사운드 체크 하고 계셨고 저도 이제 곧 가서 사운드 체크하고 아마 리허설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밌겠다. 여기가 감회가 좀 새로운 게 옛날에 한번 가기 형이 이제 여기에서 이 똑같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오늘 딱 이제 그곳에서 공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이제 응원도 하고 공연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생각도 나고 신기한 것 같아요. 되게 많이 기대했던 순간이기도 할 텐데 제가 큰 이벤트 이슈를 앞두고 저는 건강하게 잘 내려올 테니까 여러분도 건강하게 감히 부탁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멋지게 돌아가겠습니다. 올해 정말 어렵고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많이
이제 돌아갑니다. 아까 리허설 하는데 리허설 하기 전에 막 VCR 나오고 이러는데 아, 막 땡스 투 이런 것도 나오고 하는데 울컥하더라고요. 뭔가 다른 것보다 20대의 약간 마지막 공연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20대의 마지막 혼자 하는 팬미팅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울컥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너무 리허설 잘 끝냈고 얼른 자고 내일 멋지게 잘 공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의 팬미팅도 기다려주시고 저도 기다려주시는 우리 앨리스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고마워요. 내일이면 이제 다 보여줄 수 있다. 안녕. 공연 당일입니다. 아, 걱정돼. 이 걱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잠을 좀 많이 설쳤어요. 지금 10시 반이고 이따 11시부터 또 이제 간단하게 리허설 할 예정입니다. 낮공이라니. 잘 끝낼게요. 재밌다. 브이로그 찍고 있어. 브이로그. 승호야. 보나. 안녕하세요. 와, 벌써 메이크업을 다 하고 왔구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승식이의 맛이프로 이거 설정 아니고 딱 듣고 있었는데 딱 이렇게 천사 승식이가 찾아왔군요. 아유, 아닙니다. 아, 승식씨. 네? 이거 승식 로고예요? 와! 형 드리려고 왔습니다. 와! 바로 말했지. 형의 것. 자, 오! 오! 이거 승식이가 제작한 거야? 네. 제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 아니, 또 이제 저희 20대 마지막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 너무 영광이고 저도 강승식 화이팅! 화이팅! 너 잘하잖아. 너 제일 잘해. 제일 잘해 너. 너 제일 잘해. 아, 화이팅! 화이팅! 그냥 승식. 그냥 승식?